정확히 말하면 10명 중 9명. 이거 진짜 호날두 영재발굴단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 응? 영재발굴단 들르기 때문에 호날두가. 아, 연기됐어요? 안 와요, 아예? 연기된 거 아니에요? 내한이 연기됐다고? 네, 날짜가 지정된 건 아닐걸. 그것도 아마 유벤투스랑 이런 문제 때문에. 아, 그 친구 진짜 짠한 친구여가지고 태훈이라는 친구. 혹시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알죠. 같이 아니면 혼자? 그 아, 저는 혼자였죠. 예. 할게요. 7월 25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0시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래퍼 스윙스가 전하는 데이트 신청 꿀팁이었습니다. 아, 스윙스 SNS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아, 여자한테 돈가스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그게 통한다. 신선하고 파격적이네요. 아, 이 방법으로 고백해서 연인이 된 케이스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보시고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저에게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수요일 코너, 솔로들의 비참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이 코너 주인공이죠. 찌질 연기의 대가, 찌파치노, 박문성 대배우 연기도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베테는 녹음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배텐 메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참고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민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 코리아, 스마트 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눈건강엔 안국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민혁님, 꿀팁. 짬뽕라면에 오징어를 넣어 먹으면 진짜 짬뽕 맛이 나진 않지만 맛은 있다. 라고 보셨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이 시간에. 2811님, 집에 니모 5마리를 데려왔어요. 각자 빨주, 노초, 파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랑이에요. 어, 근데 이쁘겠네요, 진짜. 근데 이 색깔 그대로 붕어가 있나요? 그럼 진짜 귀여울 것 같은데. 선우미님, 근데 베리는 왜 노래를 안 부르나요? 주얼리도 주님도 다 불렀는데. 신청곡이 있습니다.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한 소절이라도 해줘.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노래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제 노래를 원하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예. 야, 듣고 싶냐 그걸? 이라고 하신 분 있고, 못해서라고 하신 분 있고, 응, 안 들어. 네, 이거 보세요. 반응의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1993님, 여름휴가 가야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누구와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이에요. 추천 장소 있나요, 베디? 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인 부분을 해결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예. 어디로 어떻게는 혼자라도 어딜 갈 수 있습니다. 예. 누구와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죠. 3824님, 누군가가 충고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도 꼭 참아야 된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베디는 충고를 자주 할 것 같은데 최근엔 누구에게 충고를 하셨나요? 저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강연하거나 설교하거나 충고하는 것 좋아하는 분은 지금 제 옆에 앉아있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남들은 여자친구랑 계곡에서 발 담그고 놀 때, 컴퓨터 앞에서 랜선 친구랑 세숫대야에 발 담그고 놀고 계신가요? 남들은 애인이랑 워터파크로 신나게 놀이기구 투어 갈 때, 집에서 겨터파크 오픈하고 신나게 채팅창 투어하고 계신가요? 더위를 피해 각종 페스티벌을 즐기고 바다로 계곡으로 놀러다니는 인싸 말고, 더위를 피해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꿈나라로 놀러다니는 아싸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아싸에게 인정받는 인싸 중에 인싸,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채팅창에 누가 내 방에 CCTV 달았냐고 하신 분 있고, 왜 뼈대는 얘기가 계속되냐고. 방금 다 싫어한대. 저도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싫어하다. 근데 이 정도를 이 정도의 글빨이 나온다는 건 우리 작가고 작가 본인의 얘기를 쓴 게 아닐까. 얘기인데 얘기. 일기장 한 페이지 그냥 아무데나 딱 펼쳤는데 그냥 오늘은 이거 쓸까?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채팅창에 우희냐 신만이냐 이 정도면 고증이다 라고. 고증. 이건 필력이 아니라 경험다. 삶이죠 삶. 네. 그렇고요.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덥긴 하네요 진짜. 야 이게 덥기. 온도 자체도 높지만 습하니까 힘드네요. 러시아 시원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러시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기도 덥, 온도도 안 높았지만 습하지 않으니까 좀 좋더라. 그늘이 아주 쾌적하고. 맞아요. 네. 그렇고 방송 연도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뭐요? 눈을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워. 동물원 갔으면 동물을 봐야지. 예? 코끼리. 자, 채팅창에 그럼 귀여워하지 그랬냐고 질문이 있는데요. 자, 휴가 계획은 없습니까? 이 월드컵 때문에 사실 일만 하셔야죠. 가야죠. 가족 여행 갑니다.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간다 그러더라. 와이프가 그런 얘기 잘 안 해줘요. 아, 그냥 당신은 그냥 따라와 이거고. 원양어선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표정이 어두운데? 라고 하신 분 있는데, 휴가 표정이 어두운 거 맞습니까, 지금? 아니, 난 왜 자꾸 돈 드리고 그런 데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러시아에서도 사실 물어봤었어요. 와이프가 알아서, 프라이빗한 데 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황제 투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 어두워. 어떻게 본 돈인데? 자, 작살은 두고 가라고 하시고. 뭐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문자가 왔어요. 최우진님. 문성이 형 왜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생기죠? 얼마 전에 지하철 타러 갔더니 스프링클러가 터졌던데. 이 정도면 파괴왕 아닌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죠, 이건? 네. 아니, 지금 뭐, 일원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한쪽이 팍 터지더니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혼비백산에서 뛰어왔는데 이쪽에 또 빵 터지는 거예요. 오, 방송에서 가는 데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나중에 좀 즐겼죠. 그냥 시원하게 쏟아지니까. 근데 이게 너무 더우면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한다 그러더라고요. 불 난 줄 알고. 그렇게 덥나 봐. 포세이돈 있냐고 하십니까? 아무튼 뭐 대구 백화점 스프링클러가 더워서 정상 작동했다고 했는데. 아, 더워서 네. 정상 작동.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렇군요.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지금 다행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처음 봤어요, 저는. 스프링클러가. 이건가? 이건가? 아, 그래요? 저게 물이 확 나오더라고. 네, 조심하세요. 홍주영님. 졸업사진 패러디의 원조. 의정부고 출신 문생이 형님. 형님 때도 졸업사진 웃기게 찍었나요? 아니, 저희는 그냥 찍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후배들부터 생겼더라고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럼 제갈 성률위원도 아니었겠네요. 아니요. 왜요? 그 형이 했대요? 왠지 겁나서. 이상한 과거가 공개될까봐. 두 분을 굉장히 항상 걱정합니다. 지금 한다면 무슨 분장 욕심나냐고 물어보셨는데. 돈이요. 돈? 아, 그냥 돈신 뭐 이런 거? 이렇게 웃는 거? 그렇군요. 아니, 한동안 안 하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한번 끊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끊겼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너무 화제가 되거나, 네. 이러니까, 뭐, 이제 또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이런 약간 압력이라든지,
근엄하게 또 조언하시고 이랬었죠. 나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재기발랄해요. 아, 세종대왕 코스프레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방문생이 안 보고. 아, 초록빛으로. 아, 좋죠. 어, 돈 그 자체. 아, 그러니까요. 네. 만 원.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조현우 선수. 어, 빠지다라는 거 봤고요. 네, 그것도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화제의 인물이니까.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거 봤는데 동상 따라한 게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정도의 느낌인데 동상인데 정말 그 재질, 때깔, 반짝반짝한 부분 그때가 새똥까지 디테일 표현을 했는데 아 저는 보고 웃겨가지고 아 우리 후배들이 아주 기발해요. 예. 네. 아 저는 정말 그거는 거의 이건 졸업 작품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술의 경지의 상상력을 좀 주위에서 뭐라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패러디 이런 거 못하기 때문에요. 아이 왜요? 얼마 재밌어. 갑자기 빈문성 쉴 때도 없이 빈문성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네. 좀 그렇잖아 난. 예, 갑자기 막 어, 명언을 뱉으려고 자꾸. 어른들 아주. 아 주무시고. 아 세슐리 형인가요? 물어보시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먹은 게 아니라 몸에 이제 동상에 떨어져 있는 그 디테일을 했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를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현재 보니까 월드컵 가기 전에 4연승이었더라고요. 오,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예측은, 야구로 가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연일 출루 기록을 세우고 있는 추신수 선수. 이 방송 나가기 전인 7월 25일, 예, 오늘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연속 출루 기록이 깨질 것인지, 안 깨질 것인지를 예측해 주시면 지금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기록인데요? 예. 얼마나 연속 기록이에요? 지금 51경기 연속 출루로 전반기를 마쳤고요. 그렇게 예. 많이 와 21위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안 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다들 하지 말라는데요.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 최다 연속 출루 기록을 세울 것인지 네.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아직은 아니죠. 아 아니에요? 네. 현역 선수 중에는 지금 최다. 근데 과거 은퇴했던 선수들은 진짜 엄청 오랫동안 출루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 메이저리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뛰고 있는 지금 현역 선수 누가 저인 마그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현역 중에는 최다 연속 출루 기록을 세웠는데 대단하네요. 근데 예, 진짜. 예전의 과거 기록까지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야구 팬들이 몰려온다고 하신 분 있는데 방송인 신경 쓰는 팬층이 아니죠? 몰라요 난. 텍사스에서 전기톱이 배달될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해보죠 한번. 네. 자, 배트 들고 간다고 네.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박펠레 선택은 연속 출루 기록이 멈춰집니다. 뒤에 그 숨 디테일 뭐죠? 멈춰집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이 한숨. 자, 속보, 방문 선거 하고연 식샤. 라고 하신 분 있고. 애국 배팅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저기 MBC 원래 계셨잖아요. 허구연 의원과 식샤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그분하고 겹친 적이 있었나? 아, 튀어나, 안 해봤다. 방문심 했을 위원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신 분 있고. 하원미 여사, 위원님 텍사스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야구는 귀신같이 맞추던데. 됐어요. 네. 최악은, 일단, 내일 방송이 나가잖아요. 이 앞에 방송이. 내일 이게 끊기면 사실 이게 완전 나가는데. 아~ 내일은 무사히, 무장 출러야 돼, 진짜. 내일 다 출수 응원해라, 진짜. 이거 내일 나가는 거 아니잖아. 어? 내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 해버리면. 이게 뭐냐면, 이 전 방송이. 말이 안 돼. 내일 나가잖아요. 그래 놓고 이게 나가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뭐야, 뭐, 도대체. 아, 그것도 제 문제인가요? 그게 전, 그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큰일 났는데. 그럼 다시 따야 돼. 길게 따야지. 됐어요. 죽음이라고. 네. 무조건 틀로 해. 저 댓글 1위 만들어버린대요. 아. 이게 다 니 때문이야. 이거 누가 제안했냐고. 제작진 탓이죠, 뭐. 아니, 대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좀, 아직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홈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극적이고 화제가 많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출루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아, 제가 관심을 그냥 제가 독박할게요. 알았어요. 관심을 많이 이렇게 해서 뭘 그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갑자기 이렇게 머니볼 하면서 이 꾸준함과 많이 이렇게 추이타네. 심지어 이제 허벅지 부상 중에도 이게 알았어. 알았어. 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결과를 듣고 많이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연애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베텐 앞으로 제대로 도착한 비참 문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종현님, 배고파서 짜장면이나 먹을까 하고 주머니를 뒤지니까 딱 4,500원이 나왔어요. 커플이었으면 돈이 모자랐을 텐데 혼자 짜장면 사 먹고 너무 좋네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득이네요, 이거는. 진짜. 4,500원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축하드리고요. 8008님, 8월부터 깨똑 기능 중에 메시지 보낸 후 취소하는 기능이 생긴대요. 어, 진짜? 전 여친한테 욕쓰고 빨리 지우려고요. 과학의 진보가 일이 없어진 다음에는 예, 네, 일이 없어진 다음에 못 지우는 거죠? 자니? 쓰고 지워야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쓸 일 없는 네. 기술 자니? 한 다음에 일이 안 없어지면 욕을 막 한 다음에 채팅창에 네. 네. 아, 냉정한 분 있네요. 넌 이미 차단돼 있어. 어차피 가지 않는다 하신 분 있고 자 이거 사실인가? 어 영어로 자니? 라고 하신 분 있네요. 마치 이름 물은 것처럼 원래 그 자니하고 사니 두 개잖아요. 잘 사니? 너무 해본 느낌인데 잘 사니? 잘 사니에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못 산다? 아니면 의자를 왜 지금 너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니? 이런 뭐 그런 거죠. 우리 한번 볼까 다시. 저 형 저거 해봤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늦지 않은 거 있지? 아, 자니 사니 논쟁이냐고? 아, 그렇군요. 저는 자니를 택했습니다. 네. 전 싸니로. 싸니? 싸니라고 해야지. 아, 싸니. 네, 싸니. 저는, 싸니. 전 자니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싸니? 자. 아, 독일애들은 왠지 싸니 쓸 것 같다고 하시는데, 독일에서가 자니가 맞고. 네. 아, 그럼 해봐요. 자니 이걸 한번 해보세요. 싸니? 어. 아니, 그렇게 많이 말고, 진짜로. 만약 여자친구가 뭐한테요? 있다고 한다면, 밤에. 아,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보라고. 누가 뭘, 그, 당신이 했대. 자, 느낌을 살리나? 어, 그 토크쇼 MC 싸니윤인가요? 하시는 분 있고요. 네. 자, 다음은요? 네. 2606님. 제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전 여친이 신혼집 전세금 대출 받겠다면서 새 남... 내가 볼 때 확률이 너무 떨어져. 이건 넘기고 갈게요. 자, 뭐가요? 이 사람 빼고 갈게요. 뭘... 아, 이거요? 너무 이건... 한 것 같아서 그 다음 사연. 아. 네. 260. 네. 뭐 갑자기. 나도 지금 말하다가 나 이거 웃느라고. 왜 격하게 반응하는 거야? 자. 자기 보는 거? 그다음. 0250님. 새 신발을 샀는데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자랑할 사람도 없어서 비참해 사연을 보냅니다. 부러워해 주세요. 비싼 거예요. 축하드리고요. 네 신발을 사가지고 그 특히 뭐 참 리미티드 한정판 브랜드를 샀을 때 누가 알아봐주면 그게 참 기분이 좋거든요. 목동이 오세요. 제가 밟아드릴게요. 그래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랑인가요 사랑인가요 질문 있고요. 네. 자 1318님 여친이 손톱색 바뀐 거 보여주면서 뭐 같냐길래 돈 낭비 했다가 차였습니다. 있습니다. 아무 때나 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요. 김효선님. 엊그제 전역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너무 잘생겨 보이는데 착각인가요? 그랬어요. 그렇죠. 전역하면 뭐든지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요. 아, 그리고 남자 인생의 자신감 최절정기가 전역하자마자 혹은 전역하기 직전 이럴 때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복학하면 그거 끝납니다. 곧. 정점에서 계속 떨어지는 네. 거잖아요. 버프가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져. 반등하는 시간이 없이 사실 그때가 자신감이 최절정이고 올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고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요. 이민수님. 다들 첫사랑 질문 많이 받음? 왜 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 그래, 저희도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신지. 그러니까요. 이민수님. 민수님. 네. 다음요. 네. 2335님. 저는 여름엔 더운 거 짱나서 연애 안 하고요. 가을엔 고독의 계절이라서 안 하고요. 겨울은 추워서 집에 있어야 하니까 안 하고요. 봄에는 사람 많은 거 싫어서 안 해요. 방문성 의원식 토크법이네요, 그죠? 제가 안 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봄에는 이래서 안 하고, 여름엔 이래서. 이게 받아 적으세요, 이런 느낌. 본인은 센스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봄부터 4번까지 예측이 돼버려요. 이 논리적인. 이번에 읽다가 네. 안 읽을까 했어, 사실 이런 걸. 논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합리화의 느낌. 예. 킹가지라고 주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글 쓸 때 멋부리는 장기술들이거든요, 이런 네. 게. 전환하면 뭐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글 배우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던가? 쓰지 마! 이런 거 쓰지 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식사할 때는 두 가지, 세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홍수님 저번에 식사할 때 강연 툴을 쓰더라고요. 차범근 감독님이랑 막, 막 스몰 토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 순간 저랑 조정 씨가 나오더라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형 또 시작했다. 식시야 좀 합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간이 없네요.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핑크, Remember.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김재용님입니다. 작년 이맘때 날씨가 더워서 그랬나 불쾌지수가 높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친은 저에게 짜증을 참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행동, 제 말투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간섭을 했습니다. 아, 자기야 이거 먹어봐. 야, 엄청 맛있다 이거. 우와, 이자, 자, 아. 미안. 아, 너무 맛있어서 이거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그랬나봐. 아, 미안해. 아, 그러면 자기야, 우리 그 밥 다 먹었으니까 이거 영화나 보러 갈까? 영화나? 아, 잠깐만. 아, 야! 야, 기침이 뭐 참다고 참아주는 게 아닌지 않나? 그래, 알았어. 네가 싫으면 노력해 볼게. 아우, 진짜. 어? 야, 내 눈빛이 그렇게 느껴져? 그래, 알았어. 그냥 네가 싫다면 그냥 딴 거고 얘기할게. 내가 숨 쉬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지? 내 숨 참을까? 참아야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여친은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헤어졌고요. 네, 진짜 싫었나 보네요. 사람 싫으면 뭐. 많이 겪어보신 겁니까, 혹시? 러시아 유학파 연기 잘 봤고요. 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진짜 공연과 예술의 나라라서 배울 게 많더라고요. 우리도 뭐 하나 갔다가 약간 실패했잖아요. 네? 뭐 하나 봤다가. 차이콥스키홀에서 후배가 클래식을 예매했다고 해서
갔는데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클래식을 클래식이 아니라 그냥 좀 많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네. 전 처음 클래식 공연 관람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긴 했었거든요.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예매는 제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러시아 민요는 아니고 그 정말 러시아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올드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40년, 50년대 배우들 나와서 당시의 영화 음악 이런 거였어요. 그것도 이제 글로벌 음악 영화 음악이나 영화가 아니라 그 러시아에서만 국내 히트한. 거. 저희가 맨 앞자리를 갔는데 맨 앞자리 가서 딱 있다가 그 셀카를 찍으려고 우리 차이콥스키 홀이다 이런 느낌으로 셀카를 딱 찍었는데 뒤에가 이상한 거 들어갔더니 다 어르신들만 계셔가지고 저희가 잘못 왔나. 근데 그분들은 너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와, 자기들 시대를 채워줬던. 그 공연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해달라. 세 가지밖에는. 자, 드르렁 타이거라고 하신 분 있고, 스탈린 감성인가요?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가요 무대 러시아판이었나요? 딱 그런 정도, 느낌! 맞아요, 정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리고, 러시아 효 콘서트 다녀왔나요? 네. 효도르 콘서트. 효도르 어때잖아요. 사람이 그 정도로 싫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 방법 없지. 처음에 쩝쩝 소리 내는 건 지적할 만한데, 기침 참으라고 하는 것부터 뭔가 이제는 이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람 싫으면 뭐 발자국 소리 드실 테매. 제 발자국. 그죠. 아무튼 근데 오빠 미안한데 안 오면 안 돼? 이런 거. 발자국 소리, 걸어오는 소리.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만만치 않은 사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7814님, 요새 감을 키우기 위해 거울 속 저를 상대로 스몰 토크 연습하고 있어요. 특훈입니다. 어떻게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네요. 거울 속에나. 자, 3200님, 제가 거절을 진짜 못해서 신용카드만 4개 있는데 고백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오늘도 신용만 늘어납니다. 이건 좀 제작팀에서 좀 걸으면 안 되나요? 신용 점수, 신용카드 조회만 늘어나겠죠. 네, 이거요. 이준성님, 주식과 연애의 공통점. 포기하고 내 인생이 없는 셈 쳐야 한다. 주식을 해? 이게 옛날에 이게 성냥갑 같은 데 써 있는 그런 글 같지 않아요? 그렇죠. 화장실. 네, 그런 느낌. 아무튼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시긴 하는가 봐요. 종잣돈이 좀 있으신가 보네. 네, 축하드리고요. 0021님, 미래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쓰려고 들어놓은 적금이 내년이면 끝납니다.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많이 늦었네요. 꽤 오래 부셨군요. 진짜 오래 부셨네. 한 10년 뭐 길어야 그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적금이라는 표현이 맞긴 하지만 적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고 오래 분 건데 이건 진짜. 성재원이라고 하신 분인데 전 이래서 적금을 들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목돈이다! 보통 한 뭐 사회 처음에 나올 때 한 25세에서 27세 사이에 초등학교에한테 필요하겠지 하고 적금을 들었는데 늦어진 거죠. 모았으면 됐다고. 그러니까요. 이득이죠. 탕진잼 해보자고 질문했습니다. 소확행해도 되고. 네, 이거 인간극장인가요? 방송? 보시겠습니다. 다음은요. 1238님. 저희 집 앞이 광화문이라 심심할 때마다 세종문화회관 가서 어슬렁거리고 옵니다. 공연 시작하면 스크린으로 공연도 볼 수 있어요. 꿀팁. 좀 많이 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제가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이게 되게 좋은 행동이에요. 제가 광화문 쪽이라. 얼굴 아실 거예요 아마. 의경 아닌가요? 그러신 분 있어요. 의경. 그렇군요. 예술의 전당도 괜찮습니다. 거기 분수, 음악 분수 있거든요. 시간 맞춰가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광화문 이렇게 그 코스 추천을 굳이 해드리면 그 의경들이 많이 서 있는 미국 대사관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면 건너기도 좋고 건너가서 저쪽 삼청동까지 연결되는 길이 좋아요. 예. 네. 배영에게 주라고 준비했습니다. 배성재 분수만 찾아다니냐고. 성재로드.
다음은요? 6422. 여름방학인데 돈도 여친도 그렇다고 친구도 없어서 방콕하기로 했습니다. 배텐과 함께 할 테니 제발 배텐팀은 다들 휴가 가지 말아주세요. 휴가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러시아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잠깐 쉬세요 그때. 6422님. 자, 박종민님. 여친 있는 척하려고 여동생이랑 셀카 찍어서 프사했어요. 저 똑똑하죠? 와! 그건 좀 여동생도 생각해 주시고. 다음요. 안요셉님. 요즘 땀 때문에 머리 왁스칠해도 소용없다고 불평했다가 아무도 제 머리 따위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 머리 너무 더워요. 진짜. 덥긴 해요. 아직도 7월밖에 안 됐어요. 빨리 9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저도 오늘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네. 이게 도시는 아스팔트가 지열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와, 그렇죠. 정말 그거는 이게 다 아스팔트 때문입니다. 이 지열. 어우. 네. 이 오프님이 조현우 머리 제품 추천하라고 물어보라고 조현우한테 물어보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뭘까요, 진짜? 아, 진짜 궁금해. 네, 대단합니다. 아, 포마드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포마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그런 정도의 딱딱한 머리, 흔들려오는 머리는 개화기쯤에 오는 것 같아요. 소가 핥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다음요. 그건 문선민이죠. 정민환님. 형! 저 복근 생겼는데 이거 어디다 쓰죠? 저 진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건강하네. 보여주고 저희한테 행여나 보내지 마세요. 정말 복근 만든 분들은 정말 자랑할 여자분들이 주변에 없으면 남자친구들한테도 많이 보내요. 야! 봐봐. 그 전형적인 그거 있죠? 화장실에서 상의만 탈의한 채로 이거 딱 찍어서 이렇게 한 거. 가끔 이제 축구 선수들도 많이 하죠. 샤워하고 나왔을 때 정말 어우 너무 빨래판 같은데 이러면서. 재밌고. 채팅창에 조현우 불러서 선풍기 틀어보자. 재밌겠다. 부를까요? 부르자. 강도 하나씩 높여가면서. 네. 볶음밥 해먹엉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미 차단됐어요. 다음요. 자, 2745님. 직장 동기가 연애 3년 쉬었다며 너무 많이 쉬었다고 민망해 하더라고요. 난 28년 쉬었어. 28세시겠죠? 그러니까요. 네. 의외로 막. 이거 쉬었다고 안 하는 거 아니지 않나? 네. 이거는 쉰 게 아니라. 네. 쉰 거지. 뭐, 네. 91년생이신가 보네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개업을 아예 안 하고, 네. 시작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 김유빈님, 대학교 면접 때 눈물 흘릴 정도로 유리심장이었는데요. 전 첫 소개팅 끝나고 오는 날 울었어요. 당연히 애프터도 안 왔고요. 뭘 하셨길래? 왜 울었다는 거죠? 대학교 면접 때 붙었다는 건지 뭔지 글 자체를 뭔지 모르겠네요. 제 말 듣고 울냐? 울면 안 되는데. 채팅창에 우냐? 하고 하신 분 있고. 우희니? 그렇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컬하하 부산 바캉스. 저는 지금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계속 소개해드리죠. 네, 박효준님. 선풍기 켜놓고 잤다가 바닷가에서 미모의 여성이랑 걷는 꿈 꿨어요. 꾸민 것도 서러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배탈 났어요. 배에다가 바람을 많이 맞으셨군요. 좋은 꿈 꾸셨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해운대 바람처럼 선풍기 바람이 느껴졌어요. 쌤쌤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방법이네. 선풍기 켜놓고 자야겠네요. 앞으로. 꿈 꾸려고? 네. 그깟 바다... 배 좀 아픈 거 뭐. 그러니까. 장 청소도 할 겸. 근데 선풍기 틀거나 이제 좀 에어컨을 많이 틀고 주무시려면 배는 꼭 덮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런 꿈을 못 꿀 수도 있어요. 네? 왜요? 아, 배가 따뜻하면 안 되니까. 네. 그 해변 요단강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요단강. 예전에 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괴담처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건 뭐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건강에는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고. 그럴 수는 있죠. 네, 선풍기 사러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저승사자가 여자였던 거라고. 아, 유사과학입니다. 예. 괴담이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아, 워낙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선풍기 틀고 자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 틀 거면 꼭 타이머 해야 되고,
아니면 꼭 회전. 어, 어. 예. 고정을 해주면 안 된다. 어, 어. 아. 엄마한테 맞아 죽을 수 있죠. 선풍기 밤새 틀어놨다가 전기세 때문에. 자, 옛날에 불 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모터 가열돼가지고. 시원해서 죽는다고 이분이고 시원해 죽음. 네. 이불 덮고 선풍기 틀면 꿀맛. 네. 그리고요. 김수영님. 여름이 와서 설렙니다. 저는 손발이 차가운 남자. 여름엔 수족냉증이 대세죠. 손 잡아줄 여친 생겼으면. 왜 이렇게 글에다가 느낌표나 이런 거를 많이 쓰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그 손발이 차가우면 진짜 여름에 어떨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이분과 손을 잡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걸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다 보내신 건데 셀프로 껴안으라고 등 이렇게? 어 시원하다. 와, 내 겨드랑이 너무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아, 은바페처럼 이렇게 하라고. 와, 진짜. 아, 은바페. 은바페가 이게 왜 하나 했더니 수족냉증이 있나? 막 뛰다가, 어휴, 시원하다. 골 놓고. 갈 수 있겠네요. 아, 저는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즈만은 알겠는데. 그리즈만은 테이크 더 엘댄스라고 게임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그러네? 예. 그다음에 와, 영 플레이어. 어, 시원해. 아, 은바페 수족냉증 들켜. 네. 몸값, 이게 최초로 알았어요, 배터리. 몸값이 좀 내려가려나? 저희가 괜한 거를 했네요. 은바페 재평가 가자. 네. 자, 다음은요. 심재민님. 중딩 사촌이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봐서 지금은 없어! 했더니 지금은? 지금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제가 어버버 거리고 못 받아친 게 너무 화나요. 부들부들. 아, 뭐라고 받아쳤어야 될까요? 중딩 중학교 네. 사촌. 네가 내가 네 미래야. 이런 거. 네, 끝났어요 이미. 그래요? 뭐 끝났잖아요 이제. 버스 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심재민님 너무 이렇게 조카 때문에 지금까지 부들부들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 소심한 사람 특징이라고 어버버 한 후 나중에 부들부들 이러고 싶은데 이거 두 번 손해잖아. 네. 이미 졌어. 아. 중딩한테 가족력 모르니? 가족력이라는 용어 써야 됩니까? 가족력. 네. 중학교 사촌 이기려고? 야 중학교 사촌에게 가족력. 네. 아, 가만 있어봐. 사촌이네? 조카가 아니라? 아, 전 조카인 줄 알았어요. 그건 좀 뭐... 뭐 동생 정도겠죠. 중2병 어떻게 이기냐고. 있고. 다음은요? 0992번. 오늘도 친구 폰에 있는 깨똑 목록을 구경하다가 눈에 띄는 분이 있어서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고 오늘도 그쪽은 너 사진 보더니 관심 없대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소소한 나의 일상. 요즘은 그 소개팅을 할 때 상대의 사진이나 뭐 프사 뭐 이런 SNS 등으로 어느 정도 탐방과 예습을 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예선으로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플을 꼭 쓰시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사진 어플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필터도 네. 적당히 쓰시고요. 아 다들 그러지 않나요? 평범한 사연은 좀 거릅시다라고 하신 분이고요. 너무 오디너리한 사연이래요. 오디너리. 네. 아,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자, 다음요. 3271님. 혼놀, 혼자서 놀이동산 다녀왔어요. 그걸 왜 저희한테 설명하시지? 어렵시다. 이건 뭐, 전 혹은을 하는 거라서. 박형기님. 효도하려고 지난 주말 엄마랑 데이트했는데요. 엄마가 저 노잼이래요. 엄마한테도 차이는 클라스. 그쵸. 아, 이건 까딱하면 잘못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폐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끼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0167님. 단골 편의점 갔다가 어차피 폐기할 거라고 공짜로 도시락 받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린라이트 인정?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맞는 것 같은데요? 부럽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짬처리인데 부럽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좌표 좀... 널 폐기한 거라고 하신 분 있어요. 이 정도면 결혼 날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밥 해주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오, 식샤. 식샤를 챙겨주고 싶습니다. 하트리창에 담배랑 소주 좀 그만 사라고. 건강이 염려되니까 오죽하면
밥 좀 먹어라, 밥 좀. 저희 그 도시락 저기 어차피 그 버릴 거니 가져가세요. 딱 이런 느낌 아니야? 아, 현실감 있는데? 아, 그거군요. 아, 자. 안쓰라... 어, 밑에 있잖아요. 아, 이거 정도면 안스라이트라고. 자, 다음은요? 4002번. 10년 전 여사친이랑 술 마시다가, 야, 우리 10년 후에도 우리 솔로미 결혼할까? 라고 약속했는데요. 내년이면 10년 되네요. 저 결혼하는 건가요? 야, 그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여사친이나 남사친하고? 야, 우리 나중에 10년 뒤에 너도 남자친구 없고 너도 여자친구 없으면 우리 둘이 사귈까? 우리 작가들. 그래. 작가들한테 아이 컨택 함부로 하지 말고 있어요. 지금 눈빛 피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들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그랬는데, 둘이 다 눈을 깔았어. 이것조차 안 한 거예요. 네. 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저도 한 적 없고. 예. 네. 걔 급하게 선본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아, 해본 적 있어요? 있죠. 보험 여사친? 어, 예전에 왜 학교 때는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 네?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어? 보험남이 먼저 가버렸네. 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사니? 아, 역시 산이파. 잔인해 안 해봤죠? 아, 그건 좀 그렇지. 그죠. 알겠습니다. 아, 특히 신여사님 듣고 계시죠? 자, 아무튼 이게 10년 후에도 뭐 이런 약속, 약조, 약간 그 영혼을 판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턱 깨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 네. 네. 다음은요? 8442번님. 저녁 회식 때 전복이 나왔습니다. 제가 1인 1전복 배분했는데 정작 제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채서 그냥 저만 안 먹었어요. 분명 고인은 아니었을 텐데 씁쓸해요. 잠깐만, 우리가 금요 미식회인가? 뭐지? 잠깐만. 수요일. 근데 이게 배분을 본인이 왜 잘못하셨을까요? 이거 진짜. 근데 이거 회식 왜 저희한테 뭐. 아, 이거 비참 사연 아닌가? 저희 다른 데로 갔어야 될 사연인가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이런 데 보내시면 따뜻하게 해주실 텐데. 그렇군요. 저는 어떤 뭐 누군가 두 개 먹은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사람 수를 잘못 세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그 회식 장소의 문제다. 네. 최백호 선생님한테 보내셨으면 아이고 늙은 노병, 늙은 병사의 편지. 늙은 병, 그 노래 한 곡도 불러주실 수도 있는데. 전복 사고라고 하신 분인데요. 그냥 형 따뜻하게 한번 좀 받아봐요 라고 하신 분인데, 다른 요일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다음요. 0250님. 조카 데리러 유치원 갔는데, 조카가 유치원 쌤한테 절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하윤아, 삼촌이 창피해? 아는 사람이란 용어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천에. 그냥 아는 사람. 뭐 이런 느낌. 조카가. 아는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게 좀 삼촌을 그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크게 될 사람이라고. 조카, 하연이. 그리고, 자. 그럼 오늘 속옷 받으실 분 선정해 주시죠.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진짜 많아서. 아, 정말. 한참 있었는데? 너무 많이 소개했네요. 저는 일단 심재미님. 중딩 사촌에게 어버버거렸던 분. 네. 저는. 은바페 사연 줘야 되지. 아, 그러네. 수족냉증? 은바페의 비밀을 오늘 알려주신. 그렇군요. 수족냉증 있으신 분. 몇 번이지? 그분이 자 여기 있어요. 김수영님. 김수영님. 손잡아줄 여친 생겼으면 손발 차가운 수족냉증. 네. 김밥해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력 주라고 하신 분. 가족력이 심재민님이에요. 네. 자, 은밥해는 태양인이라고 네. 하신 분 있습니다. 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족냉증에 빤스가 무슨 소용? 따뜻하잖아요.
뭐 드립으로 드립 드립 챙겼는데 일단 클로징 하고 자 클로징 할게요. 네. 캐시로 갑니다. 7월 25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뭐야? 동그라미 쳐주시면 여섯 개 쳐주시면 돼. 응? 여섯 개 선물로 넣어주실까요? 오늘 하나 아껴도 오늘 월드컵 사연이 있으니까 월드컵 퀴즈 있지? 있으니까. 아. 박재성 사인? 그걸 그러니까. 더불어 줘. 원래 그 사연 그 중에 한 명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한테 박재성을 좀. 아, 저 여섯 개. 여섯 분만 선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섯 개 저거 빼면 다섯 개지. 아니, 합해서 여섯 개. 왜? 아, 빼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그게 두 개구나. 티셔츠가 아, 오빠 다 여섯 개. 저는 가도 되는 건가요? 아, 네네. 아, 그래요? 가도 되는데요? 네. 아, 네. 그러면 잠깐 사진 한 장만 찍을까요? 아, 그럴까요? 아, 네. 우리 아이들 오늘 케이크 사서 들어가기로 했어. 장모님 5분 뒤에 들어가세요. 아, 그래? 마티오시카 티셔츠입니다. 귀엽죠? 그리고 월드컵 티셔츠. 그리고 최근에 그냥 이렇게 잘 안 된 적이 처음. 이거는 남자분이 안 가져가셨으면 아, 좋겠네요. 처음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독일 쳤어? 뭐죠? 농구티. 그거 이거 뭐지? 카메라 올릴 때 그 약간 손을 건드려가지고 아, 그래서 한 번 두 번 나간 거 한 거. 한 번 더 하면은 러시아 신발주머니 아. 월드컵 탱탱볼 그리고 러시아 신발주머니 그리고 중력팀은 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벨기에 피규어 아 그리고 백 박지성 맨유 티셔츠도 있고요 그 벨기에 피규어 선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내놓겠습니다. 박지성 사인 티를 오늘 생방에 생방송 월드컵 퀴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덤으로 같이 준 걸로 제일 먼저 보내는 거 같아요. 오빠 거기서 여섯 개만 좀 뽑아주시면 돼요. 일단 나무가 안 됐을 거라 그냥 거기다 이거는 그냥 여섯 명을 고르면 돼? 네. 잔이 싸니 논쟁이냐? 조연을 불러서 선풍기 틀어보자. 그 해변은 요단강. 셀프로 껴안아라. 수족냉증. 여기서 음바페로 연결됐죠. 아, 담배랑 수술은 그만사. 내가, 음바페 내가 한 거야. 아. 뭘? 음바페 내가 쓴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어쨌든 셀프로 껴안아. 가족력 모르니. 이렇게 여섯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찾아서 제일 먼저 보내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그 드립들을 쓰신 분께 드리고요. 이 중에 몇 분이 받으실지 모르는 거죠 지금. 제일 먼저 쓰신. 아니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아 그치 그분들이 거절하실 수도 있죠. 되죠. 그분이 누군지. 음바페는 그건 없지 않아요? 아니 음바페 말고 그 네. 앞에 쓰신 분. 네. 본국 씨 나왔네. 아 누구 거절했다는데? 어. 네. 뭐 쓰신 분이죠? 왜냐면 잘 봐야 돼. 거절하신 분이 최초가 아닐 수가 있어. 지금 그거는 따로 검색해봐야 돼가지고. 거절하고 싶은데 일단 거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자기 드립 쓰시고 거절 이렇게.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면 되게 민망하겠는데. 이거는 정인님? 이어프님 거절한다고. 아주라가 아니라 나주라 하신 분 있고요. 어 오자마자 박싱댕이네. 아까 이거랑 거는 품맥고랑 상관이 있어요? 그냥 비디오 먹고 순수 비디오 먹어요? 비디오. 품맥고랑 상관없이? 품맥고는 내일 밤 첫 방송 됩니다. 이번엔 일단 1, 2회는 사전 녹화해서 편집해서 내보낼 거고요.
티키타카 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 방송에서 티키타카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MT로 갈까? 응? 아니 왜 또 갑자기? 그리고 혼자였다고 한다. 왜 아홉 왜 이렇게 다들 늦게 오는 거지? 좀 미리 얘기해 주세요. 다 인사란 말이에요. 지금 성수기에 갑자기 서대문구 집 비워요. 그럼 장소 가능하다. 목동에 에어비앤비 하라고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오빠. 뭘로? 아니 서대문구 집은 클 거 아니야, 그죠? 아싸들은 집 안 비움.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뭐? 스네이키즈? 스네이키즈. 이불 밖은 위험해. 콧빨간 배춘기. 이북 밖은 위험해. 콧빨간 배춘기. 당첨이시고요. 혹시 여성분 계십니까?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저 맨유 티셔츠랑 독일 NBA 티는 남자분한테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우리 김상큼님. 저거 그냥 소장용이야. 양력 양덕 양덕 동다이도스. 백1264님. 어머니 드리세요. 오빠 이게 여자가 입는 게 좋다는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저 맨유 티는 사이즈가 여자고. 그치. 남자 X스몰이니까. 그거는 남자 입는 별로니까 여자라. 남자 입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하고 싶지 않아. 아우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입을 수 있지. 오우 더 극혐. 안 빨 거 안 빨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스네이키즈, 이북 밖은 위험해, 콧빨간 배춘기, 김상큼, 양덕 동다이노스, 백1264님, SBS10 at 한메일, 다음 한메일이지. 네. SBS 뭐 띄거나 짝대기 필요 없이요. SBS10 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주소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우이 글씨체고요. 한노 메일 같아. 볼게요. 전화죠. 이건 뭐야? 네? 응? 이건 무슨 뜻이야? 잠깐만, 아무것도.